이번 음식은 이것입니다. 어묵과 우동사리, 두부, 팽이버섯.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끓이면서 여기 안에 우동사리 추가하고 두부도 조금 썰어서 넣고 팽이버섯도 넣을 거예요. 맛있겠죠? 그럼 어묵을 잘라줍니다. 아, 얘를 먼저 끓여야겠는데요? 국물을 먼저 끓여볼게요. 그냥 바로 넣어도 되겠죠? 먹기 좋게 굳이 안 썰어도 되지만 한 입에 넣으면 편하니까. 얘는 이거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우동사리 이거 다 안 넣고 절반만 넣을 거예요. 한 넣을게요. 재료 준비가 끝났네요. 어묵, 버섯, 두부, 우동 한번 넣어볼게요.
날은 춥지만 그 겨울이 주는 포근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